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국제정치학회 북웨비나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의 송영훈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대면으로 직접 이런 행사를 하면 더욱 뜻깊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어떤 저서 활동에 대한 어떤 논의와 또는 소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북 웨비나 시리즈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북 웨비나에 소개할 그 책은 이제 박후건 교수님의 그 DPRK의 경제 건설과 경제 관리 체제의 진화입니다. 이제 박후건 교수님께서 이제 주로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그 북한의 경제 건설에 대한 경험 연구를 이제 집성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일단은 박후건 교수님께서 일단은 뭐 조금 발제를 통해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회원들 또는 이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서강대 정영철 교수님,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님, 그다음 서울시립대의 황지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후건 교수님 환영합니다. 약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뭐더 짧아도 좋고요. 간단하게 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후건 교수입니다. 먼저 제 책을 갖고 이렇게 한국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신 최고의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제 책은 뭐 지금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정치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학회장님인 전재성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시고 계신 정주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20분, 30분 발표를 맡으려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뭔가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교수님한테 어떤 거를 좀 얘기하면 좋을까 했더니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가 그이 아마 제 책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의 전체적인 레퍼런스가 북한 문헌, 그러니까 DPRK 문헌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걸 쓰게 됐는지 아마 그거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 좀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면서 할까요? The background of my research on the DPRK economy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저는 공유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유가 어디죠? 그 가운데 화면 공유라고 밑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예.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 보기로만 해주시면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그 제가 그 어 이 DPRK 문헌을 갖고 어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좀 역사가 좀 깁니다. 아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첫 직장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그 이상하게도 그 저하고 좀 처지가 비슷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orean American 1.5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처지가 좀 비슷한 그런 그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보다 일찍 그 이민을 한 그 친구들 내지는 그 미국에서 그 아예 자란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대학교 뭐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한 친구가 야 이렇게 우리가 술만 마시지 말고 대학교에서 좀 우리 좀 공부 좀 해보자. 물론 이제 그 학과 공부가 아니고 그 우리가 그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좀 이러한 그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닌 이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해갖고 그 우리가 그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뭐 아니면 그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지 뭐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마침 그때 그 이 김명룡이라는 분이 The Clay Walls라고 해갖고 그 미국에서는 아마 최초로 나온 그러한 그 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이 이거 그냥 막 진행이 됐네요. 내가 하진 않는데 슬라이드가 지금 보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모였던 학생들입니다. 그때 그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그 제가 4학년 때 어디 그 놀러 갔은 얘기고 그 김명룡이란 분이 쓰신 그 클레이 월즈니까 우리말로 하면 토담인데요. 그게 그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설이라고 하지만 그 김명룡이란 분이 이 미국에 이제 이민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와이부터 가고 이게 제가 맘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나? 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김명룡이란 분이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가서 처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와이에서 일하시면서 그 이게 이번에 자기 부모를 따라온 건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뭐 사탕 수발에서 일하면서 그 이 독립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이제 그 오게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와서는 이제 그 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동포 사회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 거기에 그 이 소설에 나오는 페이라는 그 손녀가 있는데 그분이 그 저희 그 학교에서 영어과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모셔다가 같이 얘기도 정말 듣고 그래서 그 이 우리가 그 이 한국,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민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현대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그 말 한국으로 시작하고 이제 86학번인데요. 그 한국에서는 그 당시 학생 운동, 그 다음에 뭐 소셜 무브먼트가 뭐 굉장히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었고 저희도 상당히 좀 그 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그 UC 버클리라는 데인데, 버클리라는 데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 학생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소셜 무브먼트에서 관심을 보이고, 또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좀 알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만들었던 게 바로 한국학준비위원회, The Committee for Korea Studies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자는 취지였는데, UC 버클리에서 상당히 그 좋은, 그 좋을까요? 그 상당히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DCAL이라고 그래갖고, Democratic California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그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을 해갖고, 클래스를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어필리에이트된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그, 어, 뭐, 그게 뭐, Asian American Studies Department라든가, Peace and Conflict Studies Department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도 이제, refuse한 적이 없는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스폰서를 하게 되면, 그 클래스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국학에 대해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DKL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CK였습니다. 그 당시 그 버클리에서는 이 다른 그러니까 한국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이런 우리가 그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소셜 사이언스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어떤 랭귀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좀 저희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사로 초빙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어느 그 저희가 선배 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이 리영희 교수를 초빙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리영희 교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좀 그 초빙하려고 했는데 브루스 커밍스는 그 당시 이제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이 교수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빙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뭐이 리영희 교수라는 분이 뭐 한국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그러한 인사셨고 그리고 그 영어를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영희 교수님을 이 초빙을 해갖고 이게 바로 그 리영희 교수가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89년도에 그 평양에서 세계 청년 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한국 대학교 전대협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임수경 씨를 그 파견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그런 뉴스도 보게 되고 끝내 이제 그이 남북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때 좀그 상당히 좀 야무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북학생회담을 미국도 우리 분단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연구를 열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때 CKS에서 DKL 말고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그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 현실화 됩니다. 그래서 DPRK에서도 사람들을 보내고 또이 한국에서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이 학생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됐고 이 DPRK에서 온 분들도 이제 조평통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이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리영희 교수 그 원래 그 캠퍼스에 계셨고 저희 캠퍼스에 그리고 박형규 목사라든가
이명백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미국에서 그 남북 글쎄 학자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남북 그 인사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후배들이 계속 그걸 해갖고 93년도에 제가 졸업한 후에 이 남북 학생들이 뭐 정말 만나는 듯한 그러한 그 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Berkeley Korean Unification Symposium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1997년까지 88년인가 아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8년도에 그 북에서 그 학생이 왔다고 하는데 학생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평통에 있었던 그 권민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권홍이라고 이름을 갖고 왔는데 학생은 아니었죠. 한국에서는 그 서울대학에서 그 학생 두 명이 왔고 저는 이러한 그 이렇게 이제 그 학부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문제 또 뭐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그 많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DPRK라고 하는 데가 제가 그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그 알게 됐는데 정말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Korean American Issue를 갖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더더욱 그 이 DPRK라는데는 더더욱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해봤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이 머리에 뿔난 수준에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정말 그, 이, 과연 이 DPRK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 뭐, 다른 거 할지,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학원 가서 그, 이 DPRK에 대해서 경제, DPRK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그 어떤 교수가 자기가 그 쓴 논문을 정확히 그거를 이제 리서치를 그 허락해 주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 이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RK 경제 관련된 그러한 논문을 쓰신 분들이 누가 있는가 또 그 연구하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뭐 거진 없었습니다. 거진 없는 게 한 명도 없었는데 마침 그 제가 그 찾은 책 중에 Alternativ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키스 그리핀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 그 그리핀 교수는 여기서 그 당시까지니까 이게 책이 89년인가 나왔으니까 아마 80년대까지 나온 그 이 경제 개발에 대한 그런 이론들 그다음에 거기엔 사례들을 쭉 모아서 이제 내신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분은 그 사회주의 경제 개발 이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PRK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 이 이메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한테 그 편지를 써갖고 내가 이 DPRK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편지가 아주 굉장히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이분은 이분 제자 중에 김대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아마 은퇴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인하대학교에
저 강의를 하고 계셨고 아마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리핀 교수 밑에서 그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관련돼서 이제 그 이 논문을 쓰셨고 그리핀 교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쓴 그 제자가 있으니까 이 DPRK에 대해서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옥스퍼드 학교를 갈 그 생각 갖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핀 교수가 다시 이제 편지가 와서 그 자신이 그 UC 리버사이드 대학교로 가게 됐다고 글로 오겠냐고. 그래서 뭐 저는 그 DPRK 경제를 공부하는 거는 이제 마음을 굳혔고 그래서 이제 UC 리버사이드로 이제 저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 그리핀 교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연구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큰 백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핀 교수는 그 이 필드 스터디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거 DPRK라든가 뭐 이런 데 간 어느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이론이 아니고 그 나 그 곳을 방문을 해서 필드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그런 철칙을 갖고 계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DPRK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레코멘드 하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책들을 갖고 공부 좀 해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DPRK 책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는 걸 상당히 좀 그 꺼려한다 그럴까요? 아주 그 이 한국에 있을 때 그 방금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이 논문 지도 교수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바로 그 김일성 웍스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아마 김일성 저작집일 겁니다. 이런 책들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논문을 제가 97년도 10월 달에 썼는데요. Development Strategy of Self-Reliance and Rural Development DPRK라고 이 책도 역시 이 DPRK 문헌을 중심으로 그런 쓴 책입니다. 그 저는 이렇게 그 논문을 마치고 그 요 책은 아 요 논문은 2002년도에 그 라블리즈에서 그 Self-Reliance or Self-Destruction이란 책은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저는 그 이 97년도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그 후로부터는 북한 연구를 못했습니다. DPRK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갔던 곳들은 다들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이 국제 정치 뭐 내지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데들을 갔었고 제가 그 2008년도에 일본에 있다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DPRK 연구를 좀 정말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데도 있었지만 그 경남대학교를 그 이 선택을 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8년서부터 경남대학교는 뭐 그 이 극동문제연구소의 특수자료실에 이 DPRK 자료들이 죄송합니다. 그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그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 2008년서부터 이 DPRK 관련된 책들 제가 5권을 썼는데요. 다 그 이 대부분 이 DPRK에서 나온 그 문헌들을 중심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많이 좀 길어졌는데 좀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그 이
DPRK 나온 책들을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보는 걸좀 꺼려하기도 했고 또 읽어도 굉장히 그참 너무나 그이 소위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미사고 이제 그 치장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읽기가 좀그 거북하고 뭐 솔직히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뭐 저는 그 박사 논문을 그 써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할수 없이 읽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쓰다 보그이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이 문헌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김일성 전집이라든가 김정일 전집 뭐또그 최고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중앙영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최고 지도자가 한그 언행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그런 스피치를 바탕으로 뭐 경제 연구라든가 또 김일성 대 학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연 이 이런 소스를 그이 트로스워티 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DPRK 문헌은 그이 최고 지도자들의 언행들을 모은 그런 뭐 김일성 전집이라든가 김정일 선집 이런 것들은 그 조선 왕조 실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조선 왕조 실록에 그를 기록했던 분들은 그 상당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팩트들을 기록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비판도 이제 넣게 되는데 물론 이 DPRK에 나온 그런 문헌들 그런 게 없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칭송의 이제 그런 것만 있는데 이것들을 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가령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딜 가갖고 방문을 해서 현지 지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동신문에 일단 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그 조선중앙영감에 실리게 되고 나중에 또 거기서 했던 그런 그 현지도에 해서 했던 그 말들이 또 인용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이게 그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그게 편집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최고지도 그 북에서는 그 모노리틱 리더십이라는 그런 유일지도 체제라는 그런 독특한 그런 정치 내지는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자료들이 그 최고지도자한테 그 모이게 되고 그 최고지도자는 그거를 갖고 이 선별을 해서 자신이 뭐 현지도를 해서 문제를 풀 거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는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같은 경우는 어느 그 협동농장에 가서 그 교실을 할때뭐 어느 정도냐면 내가 2년 전에 왔을 때 여기에 12당이 그 백정보당 뭐 2톤이었는데 지금 왜 2.2톤을 하냐면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게 이런 문헌들을 접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또이그 경제 관련된 그러한 문헌들은 이 우리가 그이 대상을 좀 봐야 됩니다. 과연 이 경제 연구에서 이 지필하는 글의 그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은 누군가가 아니고 누군가냐면 바로 그 행정이라든가 경제에서 그 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 그냥 그 글쓴이가 자기 희망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실에 벌어지지 않는 것들만 쓴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글이 이제 계속 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이 DPRK에서 나온 문헌들이 우리가 좀 다루기 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충분히 거기에는 그이 DPRK 관련된 자료, 특히 경제에 대한 자료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낸 책의 대강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PRK가 처음 처한 이니셜 컨디션이 대강 이렇습니다. The lack of capital and arable land, lack of technology, lack of skilled lab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DPRK는 이러한 그 초기 조건을 갖고 그리고 자신들은 여기 이제 이게 DPRK 그 국장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쌀벼 이삭이 있고 또어이 수력 발전소가 있고 전그 전기를 보낸 송신소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국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북에서는 이 경제 발전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자립 노선을 가면서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걸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북은 이러한 초기 조건 속에서 이런 어떤 그 부국 강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시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 김일성 시대 때 그는 이제 주체를 갖고 이제 이것을 풀어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잘 설명했는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는 그 degree of self-reliance and GDP growth rate, GDP growth rate에서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로 봐야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economic management regime이라고 했는데요. 이 regime은 체제입니다. 우리말로 체계보다는 체제가 맞는 그런 그 편인 것 같아서 책을 레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레짐도 역시 이 시간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일성 시대 때는 프로 소셜리스트 에코노믹 레짐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이건 역사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관계상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북이 어떠한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지향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년까지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 즉그 플랜 이코노미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5년도에 유니파이드 앤 디테일 플래닝, 그러니까 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56년도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이 주체를 경제에 임플리멘트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러브레이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죠.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이 북은 바로 이러한 컨디션을 속에서 이 주체를 추구했기 때문에 추구했던 건 56년인데요. 그때 소련에서 8.15 종파 사건이 나고 원조를 거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바로 이게 어디냐면 바로 강선 그 제강소인데
여기 가서 그 노동자들 만나갖고 그 1만 톤만 더 생산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감화감 이 방문에 감화감동을 받은 이 노동자들이 1만 톤이 아니라 그 5만 톤을 더 많이 더 생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리마 운동의 시작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니파이드 디테일 플래닝이 나오게 되는 거는 이 천리마 운동 같은 경우는 마스 모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그 이 생산을 늘리라고 이제 의지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 즉 그 선 그 선전과 선종 선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그 웨이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니셜 컨디션 갖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매스 모빌라이제이션을 그 했는데 그 주체에 의거해 갖고 근데 이게 웨이스트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계획에 일어나와 이제 세부화 그 체계고 그것이 이제 94년도 이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제 진행됐다 볼 수가 있고 김정일 때는 그 제가 ER이라고 했는데 ER인 건 emergency 뭐라고 비상 체계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당시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예산 같은 경우가 뭐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경제가 오퍼레이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13담화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2001년도에 그 13담화라는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때 그 김정일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그 거라고 생각했는데 choose and focus 그 methodology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이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국가의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을 만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율에 맡기는 그게 이제 13 그 디스코스 그러니까 담화 이제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선군으로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김정일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그 13 그 담화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 현실화시키는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이 뭐 주체 성공 뭐 이렇게 나와 얘기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거 속에서 그 이 에코노믹 레짐, 그러니까 경제 관리 체제가 이렇게 변화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 DPK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잘 나타나는 게 잘 이제 채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지. 그걸 잘 채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완성시킨다 그러면요. 대강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캡처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 이 그래프로 나온 건데 지금 셀프리라이언스가 이 65년 뭐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느슨한 그러니까 그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다가 이 고난 행군 기간 동안 이제 완전 이제 마이너스로 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 바로 고난 행군 기간 동안에 김정일이 이제 추구했던 어떤 그런 그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먼트가 이 셀프리라이언스를 올려가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만약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후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오랫동안 그 해오신 노력을 다 설명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그 뭐 서두에 이게 뭐 그 국제정치 쪽 책자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토론으로 모신 분들도 다 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정영철 교수님 모셨는데요. 그럼 정영철 교수님도 뭐 북한의 개혁 개방 또는 사회정치적 기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평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영철입니다. 먼저 박국원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국원 선생님 참 그 안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이렇게 본인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좀 잘해드릴 걸 좀 하는 후회도 좀 생기고 아유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아주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최근 동안에 박권 선생님이 책을 굉장히 그 여러 권을 냈어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는 이제 무슨 잭 웰치하고 김일성하고 비교하는 책도 내고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한 이런 그 이 수령제에 대한 리더십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책들도 내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책하고 또 지난번에 나온 책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전공에 가장 또 충실한 책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북한의 한 70년간의 경제관리에 대한 출발과 변화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시대마다 이 제기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큰 흐름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 북한의 경제관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또 혹은 어떤 일관성을 지키고 있고 그 일관성 속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 부분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제 코멘트보다는 최근에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에 북한 경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몇 가지 논쟁이라든지 뭐 해결되지 않은 논쟁입니다. 혹은 북한 경제에 관련된 우리 사회 어떤 좀 다른 어떤 시각들의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박후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들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 오늘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 북웨비나의 그 대상이 되는 책은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에 대한 일련의 변화들인데 주로는 이제 그 공업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꼭 공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관리 문제니까. 근데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업 혹은 기업에 관련된 거고 농업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제가 알기로 박사 논문은 그 루럴 디벨로먼트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농업을 왜 빼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그 김정은 시대 와서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의 변화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빼셨는지 그냥 이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냥 간단한 의문이어서 왜 그러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조금 8차 당대회 이후에 올해 1월 달에 8차 당대회가 있었죠. 근데 올 1월 달에 8차 당대회 내용들을 보면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내각의 통일적 지도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의 통일적 지도나 내각 집중제 혹은 내각 그 중심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던 건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일각에서 그 이게 이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8차 당대회를 딱 개막을 하면서 그 7차 당대회 때 세웠던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미달했다. 장성 목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각 중심제, 내각의 어떤 경제 사령부로서의 역할, 국가의 어떤 통일적 지도, 그다음에 간부 혁신, 간부 교체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북한 경제가 다시금 이 스탈린주의형의 명령형 경제체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일각에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북한의 그 8차 당대회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든지, 농업에서의 포전 담당 책임제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의 어떤 개혁적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예 또 법적으로 고착화되는 또 이런 흐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그걸 딱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계획 지표에 있어서도 이 액상 지표, 그러니까 금액 지표가 보다 더 강조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 국가의 통일적 지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런 그 국가의 계획의 강화라든지 스탈린주의적인 어떤 계획 경제로의 회귀라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박구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차 당대 이후에 북한의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 재밌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상연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다가 잘안 됐다가 이번 8차 당대 이후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지상연단 코너에 굉장히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이게 실려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주최처를 하는 데가 뭐 황해제철소 이럴 곳일 건데, 황해제철소의 이 책임자급이 나와서 이제 글을 쓰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최철 기술을 완성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직 완비가 안 됐다.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꼭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동안 이제 북한 경제에 뭐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한 경제에 대한 이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일정한 왜곡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전달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정보 전달의 왜곡이 사실은 이제 경제 관리 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경제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정보들이 들어와야지만 계획당국이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집행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김정은 그 집권 초기에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그 김정은 집권 초기에 유난히 그 숙청도 많았고 뭐 하여튼 책임자 교체도 많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밑에서의 거짓 정보에 대한 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김정은이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경제 관리 체제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8차 당대 이후에 그 지방공업 발전이라고 하는, 지방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이 정보 전달의 왜곡 현상들에 대해서 북한이 좀 제대로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런 현상들을 하여튼 축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토론문을 미리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간단하게 조금 이제 네 번째 질문이네요. 그 네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 선생님 박호원 선생님 책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금융 채산제라든지 이런 금융 부분의 변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은행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이게 앞으로 북한 경제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이 더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 기업이나 경제 단위들에 대한 통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에 의한 통제.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그 국가의 자본, 자원을 이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국가가 아주 독점적으로 이걸 통제가 가능한데 이제는 이제 상업은행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략적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이 자본을 분배하거나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상업은행을 통해서 자원들을 분배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이런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해가게 될 것인지 혹은 다른 이 원에 의한 통제가 폐기되고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원에 의한 통제가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북한도 최근에 이렇게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 혹은 국가 통제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좀 맞물려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을 빼고 마지막 질문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북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통계가 이렇게 탁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정반대의 통계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의 통계죠.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제 북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 한국은행 그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북한 경제는 이제 그 성장률을 이렇게 트렌드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렌드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한국은행 통계를 2015년에서 2020년의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추정하냐면 2015년도에 마이너스 1.1% 성장, 2016년도는 3.9% 플러스 성장, 2017년도는 마이너스 3.5% 성장,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4.1% 성장, 그리고 2019년도에는 0.4% 성장, 그다음에 지난해인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4.5% 성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유엔에 소위 이제 VNR을 이제 그 보고를 하죠. 그 무슨 자발적 국가 보고서라고 그런가요? 그 하는데 거기서 스스로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자기들 GDP가 평균 연평균 5.1% 성장했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이 박훈 선생님 책에서는 이제 그 북한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그 국가 예산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한 거에 의하면 약 6.5%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예산 수입 혹은 그 노동자들의 현금 수입이 그렇게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박훈 선생님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그 황야에서 한국은행이 맞는지 VNR이 맞는지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좀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관련해서 박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뭐 답변을 들으면 좋겠는데 뭐 또 보면 진행하다 보면 이제 비슷한 질문들도 관심사가 있을 테니까 전부 토론 두 분 토론 다 듣고
박구현 선생님께 답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주 박사님도 뭐 그 북한 경제 제도 변화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북한 경제 관련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토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최은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세종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그 이번 오늘 그 세미나에 이제 그 된 책은 제가 2019년에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사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예, 그리고 되게 많이 배웠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최근에는 북한 경제 관련해서 주로 김정은 시대의 변화의 중심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 의미가 있는 연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러한 이제 현재 최근의 그런 경제 변화들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또 그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 흐름 속에서 현재의 북한 경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같이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박구원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정부 수립 이후에 나타났던 북한의 이제 경제 관리 방식들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고민, 그 성과, 그리고 이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노력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돼 있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읽으면서 좀 그 생각이 들었고 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 첫 번째 그 책에 보면은 일단은 북한의 현재 경제 정책의 변화의 특징들이 사실 최근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미 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건 사실 또 학계에서는 그 경제 위기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자생적 시장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밀렸다 혹은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하고 좀 사뭇 다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또 한편의 생각에 들었던 부분들이 그러한 지속적인 과정들 안에서 큰 이제 원형이 그 시기에 만들어지고 그게 김정일 위원장 때 좀 더 태가 갖춰진 다음에 김정은 이제 총비서가 들어오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접목이 시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읽었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결국에 북이 보여준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의 경제가 안 좋아질 때도 있었고 또 일정하게 극복해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지금에 대한 경제 평가는 앞에 정영철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외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건 북에서 생각하기에 적어도 북이 지향하는 정치 경제적 지향에는 현재 변화 방향이 가장 부합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고민되는 건 이러한 지향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북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제 생각엔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특히 최근에 와서 북한 경제 현황에 대한 논의를 중심을 좀 이루어질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 큰 틀 안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제가 그 앞에 지금 여쭤본 맥락하고 유사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 때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던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들을 인용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책이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시장과의 이제 접점이 상당히 커지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만 이제 딱 선을 그으셨던 것들은 이제 현재 북이 갖고 있는 자원 배분의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그 자본 시장하고 등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는데, 다만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실제로 시장이 스스로 확산되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연구했던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평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이 노동이나 토지 그리고 화폐와 관련된 시장들을 금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막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자기 확장 능력들이 북한 안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제 북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책에 마무리하실 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궁금이 있었던 게 무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무역이 갖고 있는 것들의 원칙적인 거에서는 북한이 확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북한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있어서 무역이나 대외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가 동의하지만, 또 한편에서 김정은 시대의 최고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외 경제 파트의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대외 경제 확대 발전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으나 이제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내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구조나 생산 과정의 비효율성들을 대외 무역을 통해서 이제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대외 무역에서 오히려 대외 경제라고 하는 관계를 확대시키면서 요게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대외 파트가 북한에서 작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주로 박훈 박사님이 이제 질적 성장으로의 북한이 전환을 하면서 주목하셨던 게 과학기술 파트였었고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그 혁신이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우리 양적 성장보다 이제 질적 성장으로의 북한의 추진을 이제 성격을 규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 그러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제 그 용어는 워낙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최근에 와서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구현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 경쟁이 이제 북한에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경쟁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여주는 개별 단위의 경쟁 보다는 사회주의 집단적인 성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다. 그래서 북한이 차별화를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쟁에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을 살리되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파편화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는 좀 북한 경제를 보는 데서 좀 최근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박사님이 주로 이제 생산 파트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북한이 요즘에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IT, BT, NT와 같은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IT 같은 경우는 생산 파트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분배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좀 경제 전반으로 과학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넓게 조망이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이 처음에 딱 앞에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진화적으로 진화의 측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전체를 관통해서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에서 잘 읽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계속적인 대외 여건의 변화, 북한 내부의 변화에 조응해서 이렇게 경제관리 방식들이 이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그러한 변화들, 특히 2020년 이후에 이제 북한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좀 많이 급격하게 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진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은 거 보면 이 책은 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 뭐
북핵 문제 또 남북 관계 또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서울시립대학교의 황지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의 황재현입니다. 전 그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주로 안보 분야의 논의를 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학자여서 그 박국원 교수님의 이 책, 주로 이제 경제 건설과 경제관리 체제의 진화 뭐 이런 그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토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황 교수님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네. 네네네. 토론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국제정치적인 의미에서 토론을 해주기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짜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책 내용보다는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목에 영어로 DPRK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그 아마도 그 박국원 교수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아마 반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DPRK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책에서 그 DPR 왜 DPRK라고 쓰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책 내부에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이제 밝혀주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책의 본문에서는 이제 조선이라고 주로 이제 북한이 실제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계신데 아마 책 제목에 조선의 경제 건설이라고 하면 그 1392년부터 존재했던 그 조선이나 하고 아마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출판사에서도 디스커리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종일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DPRK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시고 저도 역시 북한이 쓰는 용어는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조선노동당 이라든가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두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이런 그 이 조선이나 DPR 국내에서 발행되는 책에서 조선의 DPRK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약간 그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도 북한이나 남한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북한도 그 남쪽이나 북쪽을 이야기할 때 북조선 남조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이 DPRK 코리아라고 하는 건 사실 조선의 번역어인데 뭐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뭐 고려 시대에 고려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북한 역시 그런 코리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조선의 번역어로서는 코리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을 이야기할 때 북한은 사실은 고조선을 의미를 하고 있죠. 1392년부터 있었던 뭐 이성계가 건국한 그런 조선이 아닌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남한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아마 북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논의를 하는 부분이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다양한 모습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DPRK라고 이렇게 굳이 고집스럽게 쓰고 계신 박국원 교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 북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말고 좀 정치학적이나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에 대한 분석, 경제 진화, 경제 관리 체제 진화,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의 함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그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뭐 경제학의 주류 이론이나 혹은 뭐 내생적인 성장 이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독특한 경제 관리와 건설의 경험에 관한 그 경험적인 연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리서치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까 정영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 예산 총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특히 2016년도에와 1993년도에 그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한 1.5배 정도 가깝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의 이유가 크겠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실 때 그
2000년부터 2016년까지를 연평균 성장률 6.5%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993년에서 2016년까지 1.5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경제적인 성과나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년부터 그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나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6.5%로 물론 통계가 어떤 통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6.5%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93년부터 따져보면 북한 경제가 대외적으로 상당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뭐 93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한 5년 가까이 정도 기간 동안 1.5배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책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처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타격이 있었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 으로 인해서 물론 처음에는 뭐 홍수와 뭐 가뭄, 태풍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경제 관리의 문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드러났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와 또한 뭐 그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대내외적인 그런 충격파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개방 경제가 아닌 그 북한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경제 건설을 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평가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한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보통 뭐 머들링 스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혹시 좀 그 더 적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경험 과 비교하면서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주류 경제학을 비판을 하고 또 북한 경제의 생존과 진화에 대해서 대안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북한의 경제 자체가 정치적인 측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대한의 사업 체계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통한 그 지휘 뭐 혹은 뭐 트레이닝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역시 국가 통제와 국가 개입에 대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논의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변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정 교수님이 토론하신 것처럼 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스스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보는 경제 상황 그 자체도 최근에 5년간의 브이엔안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1960년대의 그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최근에도 그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의 어떤 그런 국방 우선, 중간 우선 정책의 그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 전략의 국제 정치적인 의미나 한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박호건 교수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말씀에 조금 그 국제 정치적인 의미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김정은 체제가 하고 있는 그런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또한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정착되어야지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진화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노력으로서 경제 특구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든가 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기존에 북한이 취해왔던 국가 전략으로서의 경제 발전 전략이 사실은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국가 전략으로는 좀 어렵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전략뿐만 아니라 대외 전략이나 뭐 국내적인 사회적인 전략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다른 대내외적인 타격의 그 취약성을 보이지 않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의 그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박후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룹핑해서 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해주시면 뭐 한 저희가 원래는 2시 반까지 3시 반까지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박후원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추가 질문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후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코멘트 속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 분께서 보통 한 여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정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제가 일단 조금 그 이 적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서는 이걸 좀 같은 캐더골에 다 넣어서 얘기하기 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현철 그 교수께서 그 이 첫 번째 그 질문이 농업은 왜 뺐나 책에서 물론 그 제가 이 박사 논문이 그 이 농촌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원래는 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그 이 그러니까 이 DPRK의 협동 농장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리핀 교수가 지금 그 이 경제 위기가 좀 닫혀 있고 이런 걸 좀 해명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턴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농업에 굉장히 그 농촌 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굳이 그 제 책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게 너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이 농업 부분은 이 협동 관리 체제입니다. 원래부터가. 그래서 이거는 국가 물론 이제 그 디팩토 그 국가 체제에 이제 다 그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협동 체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 그 과도기에서 소위 그 이 사회주의가 완전 승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크스가 얘기했듯이 무슨 뭐 능력 대리라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닌 거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갔던 게 협동농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볼 건 없고요. 그 이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이 처음에 북에서 얘기했던 그 사회주의 과도기 노원에서 있는 걸 그대로 연장해 가는 그런 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북이 그 이 패밀리 그러니까 그 중국의 개혁처럼 어떤 가족농을 이제 허락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분조관리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그 농업에서 개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각의 통일지도가 이제 명령체계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지 않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명령체계 복귀하는 건 복귀할 수가 없는 게 북에서는 지금 그 제가 책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소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나오기까지 그 연합기업소 체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85년부터 이제 됐으니까 2014년도에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이제 임플리멘트가 됐으니까 약 한 30년 가까운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건 아까 그 최현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북에서는 그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장을 갖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자기 체제화시킨 어떤 그런 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령체계를 복귀하는 것보다는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내각의 통일적 지도가 강조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가 13담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13담화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13담화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officially implemented 되는 게 이제 그 2014년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입니다. 그런데 13담화가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김정일 입장으로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는 그 이 관리체계 갖고는 그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책임 꼭 책임져야 되는 곳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는 늘 강조한 김일성부터 강조한 거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루스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그 고난행군 10년 그 다음에 또 그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하는데 10년 거의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자율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내각의 통일적 지도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융 채산제는 그 원에 의한 통제 뭐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제가 그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원에 의한 통제는 뭐 정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196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니셜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니셜 컨디션에서 그런 거 그걸 배경으로 해갖고 스탈린적 체제적인 어떤 그 이 완전 명령 체계 모든 걸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은 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부터 이 소위 그 난 플래닝 섹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이 정치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 지방 공업에는 local industry, industrialization 이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그 5.1지 그때 이 5.1장이란 걸 활용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83 그 이 소비재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김정일 씨가 발기한 그 83 소비 운동도 그것도 역시 플랜 그러니까 그 통제 밖에 진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에 의한 통제가 북에서는 그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았고 근데 이 원에 의한 통제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량으로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 계획의 일원화 통일 이 세부화 체계에서는 그게 나왔던 거는 낭비를 막자고 나온 것인데 그것이 북에뿐만 아니라 어디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빅데이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도 역시 낭비를 막자는 거고 역시 이 원외한 통제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도 이 사장되고 또 낭비되는 것들을 정확한 액수로서 이 파악을 해서 그걸 막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계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국은행하고 북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어디 한쪽을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게 뭐 또 녹화가 돼갖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 제가 그 조사, 그러니까 그 연구한 거가 그 국가 예산 수입을 이제 했는데요. 그거하고 그 GDP 성장률하고 그 등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추세를 이 추세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다른 논문에서 제가 아직 그 퍼블리시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논문에서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GDP 성장률 하실 때는 그 우리가 그 디스포저블 인컴을 갖고 하기 때문에
disposable income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gross income에서 일정하게 이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걸 떼놓고 쓰는 그 인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그거만큼 이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같은 기간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저는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쓰고 있는 자료는 북에서 나온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북에서 만약 이거를 이 조작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제가 하는 게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은주 박사님께서 실제 그 현실과 그 성과의 어떤 좀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글쎄요, 근데 그 제가 그 이것도 역시 저는 북에 관련된 자료만 갖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위 이제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따지기 때문에 북에 대한 자료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그걸 고쳤다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똑같은 아까 그 우리 그 정연철 교수한테 드린 말씀과 똑같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저는 상당히 릴라이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최고지도자가 하는 천지조라든가 그 은행들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발표가 되고, 물론 선별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시 몇 다른 그 소스에서,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가 또 조선중앙연감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또 재차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나온 다음에 고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밀랍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북에서 뭐 그거를 또 교묘하게 고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에 대해서 이 대외 무역이 이제 확대되는 그러한 추세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다른 데하고 이 비교했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차이가 좀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지 않는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북은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겠거든요. 북이 이 소위 얘기하는 그 self-reliance라는 게 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self-reliance라는 게 autarky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북은 이 다른 데하고 이 다른 국가하고 대외 이 교역을 하고 하는데 많은 어떤 그런 그 constraint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impose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sanction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sanctio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은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 보완해 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최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북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체제로서는 상당한 비효율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북은 제가 이 연구해본 결과로는 북은 대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경제 발전에 충분히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기조를 이제 늘 가져왔는데, 문제는 어떤 식의 이제 근데 국제 정치학 같은 데서 이제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을 생각이 되는데, 북에서는 소위 자신들의 어떤 주체 내지는 자립을 유지하는 그것도 맥시멈한 어떤 그런 디그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계일 수밖에 없고, 과연 그걸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보냐 안 보느냐는 아마도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에서 이제 그 소셜 컨센서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치 그 이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것들이 변화 그렇게 나갈 것이고 또 내지는 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다르게 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적지 못해갖고 그 이 과학기술 그 첨단 이 그 커링에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커멘트는 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에서는. 북에서 그 저는 북에서 고난 행군을 극복을 했다고 보는데 그 극복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그 이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CNC로 대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일정하게 그 스피노 그 어플을 시켜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산력에 도움이 됐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DPRK가 그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몇 가지 더 있는 제가 그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에 그 이 또 만나서 토론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저도 배우고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최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DPRK 용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저도 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좀 많이 좀 반감이 좀 들고 uncomfortable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그 제 나름대로 합의 본 게 DPRK입니다. 근데 그 저는 그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이라고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이 DPRK에서 남조선이라고 얘기한 것도 저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대결이라는 것을 유창하게 전제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글쎄 통일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된다 그러면 평화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저는 중요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보원 교수님 그 많은 질문에 또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써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하나 정도씩은 토론자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또 정주현 교수님도 추가 질문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현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일단 제가 여기서 아마 유일하게 북한의 전문성이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문외한의 입장에서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경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꼭 북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있을 법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흥미롭지만 또 경제적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정치적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정책이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핵과 관련된 안보정책이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실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박국원 교수님의 그 저서에 관심을 두고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단순한 질문은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은 교수님께서도 물론 그 질문을 앞에서 던지십니다만 물론 북한이 어떻게 북한 경제가 의외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버틸 수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할까 저게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가 될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외부에서 보기에 가장 이렇게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다루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만일 뭐 앞으로 이런 시장 요소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과학기술 혁신을 도입할 수 있다면은 뭐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또 이게 잘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예측이라는 건 어려우니까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혹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평소에 가지신 생각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다면 현재 북한 경제는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나 문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저해하는 그건 가장 핵심적인 건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지 하시는지 가장 큰 위험 요소 그걸 제가 좀 그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좀 궁금합니다. 예, 박후원 교수님. 네. 아 예, 그 북한 경제가 서스테이너블한가? 제가 그 이번 책에 그 제목에도 있지만 49년부터 이제 1949년부터 2019년까지 나왔는데요. 거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북에서 뭐 심각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런 것도 이제 극복을 그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전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저는 개발 경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개발 경제를 할 때 그 어느 한 나라가 개발 도상국이 경제를 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발 도상뿐만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노동, 자본, 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을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북은 그런 것들이 다 래킹한 상황에서 이 경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북의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 고난 행군이 있고 거기 이제 심지어 막 그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북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인상을 이제 그런 임프레션을 이제 갖게 되는데 결국 좋은 임프레션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북에서 보게 되면 그 이거는 뭐 그 객관적인 뭐 자료라 그럴까요? 뭐 CIA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그 가는 60년서부터 1960년대부터 1970년 중반까지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쟁 그 이 그로스 웨이트도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북한 그러니까 이 북의 경제가 1980년대 초반까지 남한과 비슷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남한이 아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북을 이제 앞지른 거는 198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의 그 경제 개발이라는 거는 미국의 생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소련이라든가 또 중국은 또 지금 와서 이제 개발 먼저 주고 있지만 뭐 지금도 북엔 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북인 중국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스스로 이제 경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일정한 서스테인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최대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주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주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집단주의라는 겁니다. 컬렉티즘이라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정 교수님도 알겠지만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이 학술적 그 단어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지금 추구해왔던 경제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시기의 어떤 경제 개발이 아니고 이런 컬렉티비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비교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 가령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라든가 뭐 또 몬드라곤이라든가 스페인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생산 단위밖에 안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했던 거는 아마 그 북이 그 DPR에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도 그 흥미를 느끼고 개발경제학자로서 또 앞으로도 저뿐만 그 혼자 공부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그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문에 그 이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의 방향성, 변화의 속도, 변화의 규모를 예측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문헌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각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인사이트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같이 논의해보면 더 타당한 분석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침 이제 경제학적인 분야 부분에서 사회학, 정치학적인 분야에서 그동안의 어떤 식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의 왜곡성이 있을지는 모르고 또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지라도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담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하루빨리 직접 우리 지금 뭐 가보지 못하는 나라도 없는데 꼭 못 가보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가보고 직접 교류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박후건 선생님께서 출판하신 DPRK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체제의 진화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뭐 국제정치학회 회원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읽고 더 많은 이해의 폭을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